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344분 현재 실천하고 계시고요.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네. 하는 이유는 그냥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승 마인드,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갖고요. 둘러보시고 공부하시고, 캔들부터 공부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화요일이죠. 김동섭 인사이트, 네. 꼭 시청하시고요. 네, 이분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한, 오늘은 특히 차트 분석을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셔갖고, 저도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시고요. 네. 한국 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예.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마찬가지 회사채도 움직입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상당히 꾸준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파동상으로 3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양봉이 뜬 거는 판 거예요. 채권을.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조금은 우려된다. 뭐 요 정도. 네. 자, 코스피 빅스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1. 네. 그래서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진 겁니다. 바닥이 생기면 생길수록, 제가 쓰리바닥이라고 적어놨는데, 생기면 생길수록, 네, 뭔가 사달이 날 것이다. 네, 그래서 아직 20m로 내려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치 캔들에서 살짝 저점을 깼는데, 여기 또 저점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기준선 전환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횡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직 추세는 비추세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생길지.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는 얘기는, 네, 코스피 200, 네, 코스피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치 캔들 떴고요. 어제 고점은 일단 못 넘겼습니다. 요 상황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인데요. 네. 앞으로 한 며칠 더 봐야 되겠죠.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예. 일단 240분 봉을 보시면 조금 살짝 골 때리는 게 오전 오후, 오늘 오전 오후입니다. 예. 그런데 자, 어제 보세요. 자, 매수세 들어왔다가 와 들어왔죠. 그다음에 예, 스타캔들 오늘 매도세 또 와 들어왔죠. 예, 엄청납니다.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요거는 제가 볼 땐 의도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어제 나스닥이나 물론 이제 S&P 500은 살짝 올랐는데, 이 박스권을 보십시오. 이 박스권, 여기 고점과 고점이 24, 2459, 2458, 1입니다. 0.9, 0.9. 예.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도 이렇게 아주 얌탱머리 없이. 예. 그래서 지금 얘 행태로 보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제 내려올 차례죠. 그죠? 네. 이제 내려올 차례인데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움직이겠죠. 아니면 예, 우리나라 시장을 주락펴락하는 외국인들 손끝에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선물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컨트롤하는 거를 봤을 때 아직은 네,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외국인들 생각이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1파, 2파. 근데 2파 여기 저점이 요 되돌림이 요거예요. 78.6% 여기가 정확하게. 예. 그럼 이 지금 3파도 3회 1파, 2파. 78%는 아닌데 여기 구름대 요 하단에 싹 걸려 있어요. 네. 이번 달 네. 상황 좀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LRS, R스퀘어드 지표를 보시면 이제 LRS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예,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 죽으면 이제 다른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가면 예, 뭔가 몇달더 횡보나 아니면 좀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띠면 예,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별로죠. 그래서 그것도 잘 염두해 두시고 아마 당국에서도 예의주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내려가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잘좀 봐야 될것 같고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에서는 스타키 핸들 지금 생기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가격대거든요. 여기가 요 박스권 매물대 예,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1115원 네. 자, 일봉을 보시면 오늘은 예, 이제 뭔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일단 멈췄거든요. 예, 어제 저점을 안 깨고 그래서 이제 호밍 피전 네. 하라미 패턴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똑같은 음봉이죠. 네. 그래서 좀 반전 캔들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땅굴 파다가 지금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그러고.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세게 지금 들어가는 건지 잘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은 네. 이달 말까지 좀잘 보시고 어떤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체별 매매를 보시면 개인 외국인 샀어요. 네, 현물, 네,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개인만 샀고, 예. 근데 특이하게 이제 외국인이 샀는데 많은 양을 안 샀어요. 누구 꼬시려고? 예, 개인 꼬시려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얘가 요거 2,100계약 정도, 네, 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좀 줄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고. 네. 관심이 없어요. 얘는 이쪽에. 네. 비차익을 보시면 네. 많은 양은 없고요. 자, 선물, 네, 줄었죠. 왕창. 네. 자, 보시고 콜, 네, 풋, 네, 거의 안 팔았죠. 네. 보시고 미니 한번 볼까요? 예,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때려버렸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투자 일지를 보시면, 네, 아직까지 이제 개인이 조금 우위인 걸로, 예,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네. 증시 자금을 보시면, 11월 6일 날 보시면, 네, 또 증가했죠. 예, 그래서 아직도 16조 6천억, 예, 16조 6천억,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조금씩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지수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융자 잔고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합지수하고 융자 잔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그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융자 잔고가 많이 줄 때가 코스피가 하락할 때가 아닌가? 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삼성전자구요.
네, 삼성전자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 슈링스탁 예, 10월 달에 고점을 못 넘으면 계속해서 파동은 유지가 된다. 플랫. 네. 보시면 되겠고 변함이 없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고점 때 6만 1000대 여기 다 보십시오. 윗그림자. 윗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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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그림자. 예.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이게. 9월 18일 요 주간부터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뭐 많이 안 들어왔고 외국인들 조금 사는 모양, 그죠? 네. 근데 요 사는 거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고가에서 살 리가 없죠. 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똑같죠, 가격은. 네. 근데 딱 패턴을 보니까 이건 뭐죠? 예. 네. 일정 고점 부근에서 행인맨, 네, 행인맨 교수형, 예,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요 캔들이 나온 후에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예, 그 관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또 여기 이 고점들 도전, 네, 아니면 저점을 깨면 이제 붕괴시키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 지금 사는 수량도 좀 줄고 있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선 전환선 횡보, 그죠? 예. 횡스팬도 지금 캔들 머리 위에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 네. 예, 여기 이 고점 라인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어떤 이 네, 엄청난 저항 때 돌파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뭐가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네,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상승 삼각형의 조건인데 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내려올 확률도 있다. 네, 아직은 비추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도 완전히 어제 종가하고 똑같이 끝났잖아요. 그죠?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종합지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얘가 이제 2017년 종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네, 시가가 여기입니다. 2470.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 예, 고가나 종가 상태가 2459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엄청난 저항. 그 다음에 이 캔들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예, 목 매달았습니다. 행인맨입니다. 예. 웃기죠? 예.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박스권을 만들고 할까? 예,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의 뭐다? 예, 물량 털기다. 그러면 지금 요 고점을 못 볼게요. 예, 무려 몇 달째 이러냐면 하나 둘 셋 네 달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횡보. 예. 이제 후행스팬은 이제 머리 들고 있는데 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자 제가 파동상으로 이게 자 A파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넘었나요? 예, 여기 B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잘 좀 보시고 그러면 파동 관점이나 이런 건 뭐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예, 지금 구름대 지지에서 올라왔다 이제 더 갈 것이다. 예, 근데 여긴 월봉상에 그런데 여기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주봉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딱 예, 여기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네. 박스권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네.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서 뚫고 나가면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쪽 부분에 예, 고점과 여기 고점을 예, 도전할 것 같은데, 네. 잘 좀 보시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비추세 구간이라는 얘기죠. 예. LSR 스퀘어도 보면, 네. 그죠? 심리도는 70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근데 추세는 이래요. 네, 얘도 이렇고. 알스케어도가 지금 이렇게 밑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추세가 생기려면요. 틀어서 0.27을 돌파해야 돼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여기 0.27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아시겠죠? 이제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고점은 못 넘었죠. 2459. 예. 자, 이건 무슨 캔들이죠? 네, 도치 캔들입니다. 네, 도치. 예, 도치.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밑에 지표 RSI 스퀘어드를 보시면 네, 이겁니다. 여기. 여기에 지금 얼마냐? 이제 찍어 볼게요, 제가. 일단 R스퀘어드 0.38입니다. 0.27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추세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SI 얼마죠? 네, 7.91입니다. 그러면 7.91이 얼마냐?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 고점 부근. 네. 자, 그 다음에 심리선 얼마예요? 지금 80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호, 여기가 자, 고 될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예. 전혀 여기서 조금 더 돌파하고 여기서 머물다가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저점을 깨는 입장에서 내려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태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거 지금 도치 캔들이라 그랬죠? 도치? 네. 고점을 넘으면 그러니까 2458이나 고점이 얼마냐면 2457 여기를 넘으면요. 예, 올라가겠죠. 예, 올라갑니다. 예, 근데 지금 지표값은 딱 가리키는 게 고를 가리키고 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의 이제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며칠간의 흐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슬슬슬 근데 거래량 들어온 거 봐서는 좀 더 갈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제 열어 놓으셔야 되냐면 주봉을 좀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500 예, 2500 정도까지. 자, 그래서 보시면 올라가더라도 여기 고점 보이시죠,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 걸리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2516이나 2520 정도? 네. 올라가더라도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봉에서도 한 2500 정도까지는 예, 일단 열어 놓으십시오. 예.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왔고 일단 지표값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려면 예, 며칠간에 이제 예, 상황이 좀 전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월봉인데 9월달 이 도치 캔들의 고점은 아직은 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일단 예, 하람이 예, 패턴이 생겼고 얘는 확실하게 지표상 고점입니다. 고. 예, 잘 좀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은 보니까 이제 여기 음봉의 저항을 받네요. 그죠? 네. 아직 이제 추세는 형성이 안 됐고요. 주봉상에서 이제 0.27 내려오고 내려오면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적으로는 횡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고점이 확실한 고점이 아닐까? 왜냐면 고. 그 이후에는 추세는 하락. 그 다음에 확실히 형성됐다는 표시는 없고. 계속 횡보. 예. 자, 일봉을 보시겠는데, 자, 일봉은 상당히 코스닥은 좀 쉬워요. 네. 너무 쉽습니다. 예. 왜 쉽냐? 여기 고점을 딱 찍고, 반등 고점이죠. 네. 엄청난 반등의 고점. 그러고 나서 저점을 찍고,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오늘
스타 캔들, 네. 고점 못 넘고, 거래량 보통 딱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죠. 그런 상태에서, NSR 스퀘어도 딱 보니까, 고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향후 흐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얘는 단기적인 추세로서는 거의 이제 끝에 온 거 아닌가? 조금 며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고점이 이 고점보다 넘었죠. 얘가.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가려면, 그죠? 그죠? 한 이 정도 조금 남았죠? 보세요. 네.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 차이가 조금 나죠. 조금. 네. 그래서 한 2, 3일? 3일에서 5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참 재밌는 게, 고, 저, 저. 정확하게 저점 찍었죠. 네. 고, 고, 고. 요 부분이죠. 네. 자, 고, 저. 저는 아닌데, 조금 밑에. 요 부분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예. 네. 고, 고, 고. 예. 네. 그래서 코스닥이 되게 쉬워요. 예, 네, 진짜로.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은 조금 더 한 3일 정도 지켜보시면, 예, 확실한 방향성. 근데, 예, 전체적인 그, 저기 뭐죠? 추세를 보시면 이래요. 예, 정확하게 맞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코스닥은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고 내려가요. 얘는.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 기술적 분석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추세 잡으면요. 예. 끝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기술적 뭐, 피보나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네. 피보나치 되돌림.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푸콜 레이쇼인데, 이제 11월 물. 12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동을 또 칠 수가 있는데. 자, 캔들 패턴 나왔죠. 그레이브스톤 도지. 네, 저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 패턴이고요. 간혹 가다 때때로 저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멈춰 있는. 네. 그래서 풋. 네. 엄청난 거래량 들어왔고요. 네. 근데 콜 보면 엄청난 매도가 나왔죠. 아래 그림자 달렸지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푸콜 레이쇼. 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오늘, 네, 풋 쪽이 좀 조금 쌌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 횡보입니다. 그죠? 네. 횡보 보시고. 근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조금, 네, 콜 쪽이 좀 쌌어요. 그죠? 네, 89. 그래서 거래량 기준했을 때는 이게 조금 내려오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선물인데요. 자, 여기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보나치 펜을 그렸더니 여기 딱 걸렸어요. 야, 스타 캔들이죠. 네. 그래서 요 모양은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난다면, 자, 이브닝 스타 패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더 이상 치고 못 나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여기, 예. 요 때가 언제냐면, 2018년 2월 9일자, 여기, 예. 고점이 얼마냐면 330입니다. 330, 네. 여기가 330 갭도 있고요. 그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예.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주의 구간에 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신권 좀 보셔야죠. 자, 대신권에서, 얘네들 오늘 2200개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누적 수량이요. 22만 한 4천? 네. 22만 2천. 네. 네. 22만 2천.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 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예. 네. 얘네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포지션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현재 그 226 요 포인트 여기서 지금 전체 현재거든요. 이게 추정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320 정도만 가면 손해나는 그죠? 이런 포지션 돼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자 중요한 거 얘네들이 이 포지션을 아직은 안 바꿨어요. 근데 이제 기관을 보시면 뭐 개인은 선물 옵션은 자 기관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여기거든요. 326 네 여기 예 네, 근데 지수가 내려가면 기관은 이익을 봐요. 예, 지금 66억 그죠? 예. 그래서 이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손해 보고 있거든요. 보실래요? 예. 74억. 근데도 지금 뻗딩기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예, 포지션 변경하는데.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어떻게 튀는지 한번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개인 안 보면 섭섭하니까 개인 좀 볼까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해도 똔똔입니다. 거의 그죠? 한 1억 정도 지금 뭐 손해났는데 예.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다. 예.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트 분석상에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LSR스퀘어도 보면 예. 거의 이제 고점에 예, 이제 다다르는 모습이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거, 등락 ADR 값인가요? 네, 일자발 볼까요? 예, 89입니다. 예, 상승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100 아래다.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하죠. 10년물과, 그때 3년물, 예, 10년물은 또 팔았네요. 그죠? 아까, 예, 국채 제가 팔았다고 그랬죠. 예,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예, 눈꽃만큼 네, 예,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쭉 사다가 살짝 조금 멈췄죠. 그죠? 예, 급격히 들어오다가 예, 잘 보십시오.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진짜 헷갈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럼 일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예. 자 일봉에서 제가 여기 고점으로 해서 피보나치 펜을 그린 겁니다. 사실 여기가 고점이지만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스권 여기 상단에 살짝 넘어가 있죠 지금. 네, 여기가 고점이 이게 얼마냐면요. 에 요게 아무튼 네. 328.35 자. 요 캔들 패턴 잘 보시면 요게 슈팅 스타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행잉맨이죠. 예. 그죠? 그러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반전 캔들 또 반전 캔들 네, 요럴 경우에는 뭐가 있냐? 예. 어떤 고점 징후를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38.2% 라인을 어떻게 했어요? 살짝 지지하고 올라갔죠. 지금 추세는 비추세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박스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넘은 아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현재는 지금 비추세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횡보에 지금 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봉을 보시면 이래요. 고점 부근에서 자, 보세요. 거래량 한번 볼까요? 자, 요때 거래량 요만큼이에요. 자, 매도 나왔죠? 매도. 그 다음에 지금 매수 살짝 들어왔죠? 그러면 요 이틀 동안에 오전, 오후 나눠서 딱 보면 거의 매도가 조금 많네요. 그죠? 그죠? 예, 매도가 조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아,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좀 그런 거 아니야? 예. 아시겠죠?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자 A파, B파, 그 다음에 지금 C파가 진행 중인데 C의 1, 2, 3, 4, 5가 아니냐. 예, 이렇게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예,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4파 이렇게 늘게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패턴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패턴. 자, 완성이 돼서 지금 올라간 건지.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여기 고점 찍고. 예. 그래서 이 5파동이 완성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C로 갈 것인지는, 네. 그래서 파동은 계속 변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를 유념하시고, 예. 왜 대선은 맨날 틀리냐? 예. 그런 얌통머리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왜 그런지 아시죠? 파동은 계속 변한다. 예.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여기 고점 현상이 아닌가? 예. 거래량을 봐도, 야, 매도가 좀 살짝 많은데, 예. 지금 외국인들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보니까, 예. 이제 완전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약간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자, 역망치형. 인버티드 햄머.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햄머, 인버티드 햄머. 예. 그런 패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네. 이겁니다. 요 빨간 거 보시면 요거죠. 쭉 내려오다가 햄머. 그죠? 저점 안 깼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햄머일 때는 이 고점과 저점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네, 상승. 저점을 깨면 또 하락. 근데 보통 저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네, 저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반전 캔들의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망치 거꾸로 해놓은 거죠. 예, 이거죠. 예, 인버티드 햄머. 예. 자,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딱 생겼어요. 네. 예, 캔들의 색깔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고점을 넘는지 아니면 여기 저점을 깨는지, 예,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전 캔들이 이렇게 두 개 연속으로 나왔다. 아,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캔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멈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을 싣고 올라간다. 예, 그러면 예,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아니면 여기 저점들 있죠.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지금 네 개 근처에서 이러고 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40분 봉을 보시면, 네, 얘도 지금 네, 밑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예, 실리면서 이러고 있다. 예.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후행 스팬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횡보 추세에서는 휩소가 좀 많이 나온다. 참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상당히 지금 주의 구간에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촉각을 세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복을 좀 많이 지으십시오. 네. 지금 어려운 시기가 점점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파동상으로 그래요. 네. 시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베이비는 또 와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네. 시파, 시파, 막 이러면서. 네, 웃고 말죠. 네. 네. 아무튼, 아이들 후원 부탁드리고요. 자, 제 채널은 교육 채널. 예,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예,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 아니면 진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예,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세요.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